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laughs>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경 곳곳에 보시면, 인간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말씀으로 또 치유받는 장면들이 많이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열1기야 5장에 보시면.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을 고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마가복음 구장에 보니까 귀신과 또 간질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자를 고쳐 주시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사장도 그렇고 오장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부터 온갖 질병 가진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또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어쩔 수 없어 하는 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질고를 알고 우리의 대신 질고를 져주셨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즉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치유의주식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삼서 1장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믿기만 하면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네가 범사에 잘될 것이고 강건할 것이다. 한마디로 영육간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지금 아픈데 병원도 가지 말고 신비주의 하면서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금식하고 떼 써서 병이 나을 때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라. 지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주인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질병 가진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깨 닫고 나의 모든 것들이 또한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중풍 병자, 원어로 하면 이제 마비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마비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 누가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어 볼 대오빌로라울 대오빌로를 어,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상을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교사, 즉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가 보음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칭송할 만큼 대단했고, 36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많은 사람들 또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보음 사장과 오장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거나 뭐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온갖 질병 가진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laughs>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시는 그 모든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찾아왔는데 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너무 많은 그 인파 속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는 라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데리고 나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거의 뭐 단층집이 많았고 어느 집이나 집 밖에 계단이 있어서 또 지붕 위로 올라가기가 쉬웠다고 라 합니다 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붕이라는 느낌보다는 옥상 있는 그 집을 이, 어, 이해하시면 어,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중풍병자의 친구를 메고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달아내렸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 행동 덕분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가르치시는 어, 유명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중풍을 앓고 있는 마비되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를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그게 뭐였냐?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앞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와 십 사장의 말씀에도 보시면.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사람들과 견고한 성읍들이 가득한 헤브론 산지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 나이 85세인데 모세를 통해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처럼 나는 강건하다 지금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은 상황과 환경에 위기와 어려움 속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자신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풀목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사제굴 속에 던져져도 상관없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라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확실한 믿음과 더불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들의 이, 어, 그들의 이 친구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리고 왔다는 라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건 간에 가장 근본을 먼저 치유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실을 바로 믿는 순간 흑암 모든 권세 또한 꺾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치유입니다. 어,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laughs>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그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도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손을 그에게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는 손도 대지 않고 네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짜고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이전에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에 대해 먼저 해결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또 때에 맞춰 결혼하고 또 때에 맞춰 아기를 낳고 또 때에 맞춰 집을 늘려가고 차도 큰 걸로 바꾸고 결국 죽어서는 지옥행 티켓이 아니라 천국행 티켓을 받기 위한 그런 성공과 내 어느 한 구석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혀 있는 그 어떠한 소원 버킷 리스트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정말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질병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그 원인이 원인이 되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laughs>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또한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마음 속의 그 문제 때문에 운명 사주팔째에 매여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어, 말씀하십니다. <laughs>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은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똑바로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면 영적인 근본 치유와 더불어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함께 치유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 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중풍 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마비된 사람들 절대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알았던 네 명의 친구들 덕분에 이 질병 가진 환자는 예수님 앞까지 나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4년 교회에서 권력 전도 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넘어서 친척과 친구. 또 이웃들에게 그리고 수도권을 넘어서 전라도 어디 뭐 경상도 어디 또 누군가는 제주도와 울릉도까지 내가 아는 누군가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정말 복음을 듣게 해 주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내가 갈 수는 없고 그럴 때 권육 전도 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직접 가면 더 좋겠지만 물론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고 내 주위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는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동족복음의 그 뜨거운 가슴과 그 열정을 가지고 말로만 또 구호로만 떠드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한 사람 또그한 사람을 시작으로 모두가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를 받고 또 사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네 결론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해 오시면 각 마을과 또 유대와 예루살렘 각지에서 그래도 조금은 난다긴다라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찾아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만들고 가르치고 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율법을 만들고 가르치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가 누구이, 누구이길래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또 뭐냐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너가 누구냐라는 이상한 소리라고. 또 믿지 않아 이렇게 신성 모독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러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복음을 들은 것과 복음을 내 것으로 가졌다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듣고 아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확실히 가지면 됩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마비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확실한 치유와 역사 또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확실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확실히 믿어지고 내가 먼저 치유될 만큼 확실한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또 모든 축복과 또 성사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학교와 사업장과 또 직장 현장 모든 현장에 가시고 또 가시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모든 말씀과 같이 전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현장의 치유 증인으로 또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멋지게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